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장 오래된 대상경주 제37회 일간 스포츠배 대상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 4번마 심플라이프, 바깥쪽에서 11번마 피닉스선 좋은 출발입니다. 11번마 피닉스선과 안쪽에 4번마 심플라이프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바깥쪽에 자리 잡았던 8번마 골든게이트와 9번마 심장의 고동이 나란히 2, 3위 추격하면서 선두마인 11번마 피닉스선과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는 11번마 피닉스선 반마신을 앞서 있습니다. 2위는 9번마 심장의 고동, 거리차를 반마신까지 좁혀오고 있고 안쪽 3위는 3번마 명품축제, 4위는 4번마 심플라이프, 5위는 8번마 골든게이트.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1위부터 5위까지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두는 11번마 피닉스선 4분의 3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는 9번마 심장의 고동, 3위는 8번마 골든게이트와 안쪽에 3번마 명품축제, 4번마 심플라이프 3마리가 팽팽한 3위권 접전을 펼치면서 앞선 2마리 11번마 피닉스선과 9번마 심장의 고동 그 뒤를 따라붙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서는 2번마 88비토리와 6번마 초인마가 각각 6, 7위권 추격을 합니다. 선두권 5마리 먼저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안쪽에 11번마 피닉스선, 바깥쪽 2위는 9번마 심장의 고동, 1, 2위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만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머리차로 접근하는 9번마 심장의 고동입니다. 9번마 심장의 고동 4코너 들어서면서 바깥쪽 머리차로 오히려 앞섭니다만 안쪽에 만만치 않은 11번마 피닉스선 안쪽 선두자리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9번마 심장의 고동이 먼저 앞서 나옵니다. 9번마 심장의 고동 직선주로 안쪽에서 약 2마신 정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2위권에서는 3번마 명품축제와 8번마 골든게이트 두 마리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9번마 심장의 고동, 안쪽에서 약 2마신 3마신 정도 달아나고 있는 9번마 심장의 고동과 박태종 지수입니다. 2위권에서는 3번마 명품축제와 1번마 불의 고리가 바깥쪽 빠르게 따라붙습니다만 9번마 심장의 고동 이번 경주 단독 선두의 2위는 1번마 불의 고리, 3위는 2번마 88 빅토리, 9번마 심장의 고동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잡아 9번마 심장의 고동이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1800m제 구경주 더비에 출전해서 준우승, 그리고 장관배에 출전해서 6위를 기록했던